아스트랄 이런 섬세한 느낌들을 계속 보여줘요. 학교마다 어떻게 해야 어떤 스타일들을 수고를 하는지 성공하는가. 이게 바로 입시의 모습이고 세상에는 68억 명의 인간이 있으며 또한 68억 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즉 개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발상법이 필요합니다. 분들은요 두 팀을 정말 매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보컬학원 학생들입니다. 울랄라 세션이요. 울랄라 세션이요. 울랄라 세션. 나 울랄라 세션 화이팅. 보컬학원에서는 울랄라 세션을 지지하는 친구들이 더 많네요. 자 문자 투표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 반응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 이 펍과 보컬학원에서는 울랄라 세션이 또 여대생들과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또 버스커버스커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팀 모두 완벽한 무대를 선보일 수 있는 포인트가 또 뭔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제가 또 구해봤습니다. 네 명이서의 그 호흡이라는 자, 첫 번째 네 명이 하나가 되는 최상의 호흡을 보여줘라. 에너지와 퍼포먼스를 줄 수 있는데 두 번째 시선을 사로잡는 퍼포먼스를 보여줘라. 자, 이어서 버스커버스커에 대한 조언도 들어봅니다. 기름기가 쫙 빠진 목소리, 무덤덤한 목소리가 자, 보컬 장범준 씨의 담백한 보이스를 최대한 돋보이게 만들어라. 어떤 음악을 해도 버스커화 되는 것 같아요. 즉, 밴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무대를 보여주라는 뜻 같아요. 두 팀 모두 전문가의 조언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유독 울랄라 세션과 2개월이 사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울랄라 세션, 2개월이 사랑받는 이유. 팀만의 음악적인 색깔이 있다. 파트를 나누는 보컬 어레인지 그리고 곡에 따른 어떤 안무와 퍼포먼스. 울랄라 세션을 보면 하나의 완성된 무대의 공연이다. 2개월 하면 일단 그 독특한 김예림 씨 목소리죠. 그리고 도대윤 씨도 김예림 씨가 노래를 부를 때 기타로 반주를 하면서 이 서브 보컬을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매력적인 음색, 매혹적인 어떤 가창, 그리고 절제된 퍼포먼스로 대중들이나 심사위원들한테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이외에도 그 두 팀이 사랑받는 이유가 많아요. 네. 그죠? 아니 그런데 민은기 씨와 헤이즈 스타성으로 보나 가창력으로 보나 우승자감인 것 같은데 왜 떨어진 거예요? 사실 저는 우선 밴드에 있어서 여러 파트의 능력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보컬의 문제인데 슈퍼스타 K3에서 원하는 좀 섬세한 보컬 능력, 감성 능력과는 거리가 좀 벗어난 그런 보컬의 어떤 장르를 가지고 있고 민웅기 군 같은 경우는 스타성이 가장 있는 반면에 자신만의 어떤 개성과 고음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원뿐만 아니라 현장 반응까지 버스커버스커가 부른 동경소녀 유독 사랑받은 이유가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버스커버스커라는 팀 자체가 워낙 리듬이 좋은 팀이고 또 보컬이 무덤덤하게 부르면서도 좀 리듬적인 게 아주 매력 있는 친구거든요. 무덤덤한 보컬의 창법이 이 대중들에게 이제 매력적으로 어필한 거예요. 네. 사실 뭐 원곡자인 김광진 씨도요, 이 동경소녀 부를 때 그렇게 감정이 들어간 창법을 쓰지는 않았거든요. 뭐 원곡과 비슷한 느낌으로 표현한 것이 오히려 대중들에게 어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주 화제 검색어 1위 슈퍼스타 K3 최초 탈락자. 슈퍼스타 K하고는 버스커버스커가 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다들 의견이 다른데 둘 중에 어떤 팀이 될지 많이 궁금합니다. 이 시간 가장 궁금한 거. 가장 궁금한 거. 혹시 그거?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바로 그거. 김도현 군 같은 경우는 타고난 건 참 좋은데 테크닉이나 감정에서 서툰 게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9월 마지막 주 화제 검색어 이목 집중.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